일반적으로 물을 좋아하는 개들은 털이 많은 종이에요. 몸에 체온을 식히기 위해서 물속에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단보적인 프렌치불독 같은 경우에는 털이 짧고 코가 짧은 아이들일수록 거북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체온이 떨어지고 코로 물이 들어오는 불쾌한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을 싫어하는 게 당연한데, 돌을 가지고 오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밖에 있는 돌은 전혀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만하라고 말려야지 그만두지, 아니면 네. 계속 할 거예요. 저희가 냇가에서 다슬기를 잡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뭔가 계속 꺼내오니까 그때 아마 유미도 뭔가를 꺼내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처음에는 얕은 물에 있는 돌을 물어오기 시작하더니 예. 어느 순간부터 깊은 데에도 잠수해서 돌을 꺼내오더라고요. 아야야. 유미 이제 그만하자. 아이고. 유미 이제 그만해. 이거 놓고 이제 그만. 나 이제 나 이제 물개인데 물개 물 밖에서 보면 확실하게 굴절이 되어 있어서 거리감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수한 상태에서 확인을 한번 더 하는 거죠. 확인한 다음에 자기가 목표로 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도 즐겁고 보호자분도 그런 모습을 보고 흐뭇한 모습으로 자기를 쳐다봐주는 거, 의미 입장에서 내적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애가 너무 돌을 물고 있어서 이빨 같은 것도 좀 상하고 그럴까봐. 유미가 그 돌을 물고 오는 행동을 할 때 그 타이밍에 그거 싫어 하고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싫어. 그거 싫어. 이걸 하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관심을 안 주고 딴 데로 가버리시네. 그 행동이 없어져요. 즐겁게 놀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